메르세데스 벤츠가 자율주행 시대를 겨냥한 새로운 안전기술을 담은 안전실험 차량 ESF2019 익스페리멘털 세이프티 피클 2019 RSQ5. 오늘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에서 개최되는 제16회 ESV 컨퍼런스에서 공개했다. 1970년대 초부터 메르세데스 벤츠는 안전실험 차량이라고 불리는 ESF 차량 개발을 통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피해 최소화, 사고 발생 전 단계를 고려한 수동적 안전사양 강화, 사고 발생 후 사고 상황에 알맞은 안전장치 도입을 목표로 무사고 주행이라는 비전에 한 발 다가서고자 설계된 다양한 장치들을 양산 차량에 접목해왔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운전자, 보행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들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왔으며 실질적인 차량의 안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충돌 테스트, 법적 요건 및 실험 등급 등의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켜왔다. 또한 실제 사고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근거해 법률 규정을 뛰어넘는 한층 엄격한 내부 안전 규율을 수립하고 사고 조사 결과를 분석해 신차 개발에 적용해왔다. 제26회 ESV 컨퍼런스에서 차량 안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개된 ESF2019는 더 뉴 메르세데스 벤츠 제리를 토대로 개발됐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을 지원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을 적용했다. 1970년대 초에 개발된 초창기 ESF 차량이 당시 대규모 자동차 보급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했다면 ESF2019는 변화된 미래의 모빌리티 모습을 반영해 자율주행과 관련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ESF2019는 미래를 겨냥한 메르세데스 벤츠 안전 분야의 기술적 혁신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양산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인 다채로운 기술들을 선보이는 모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ESF2019는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전석 스티어링 휠과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등의 사용을 요하지 않을 때 안쪽으로 밀어넣어 운전자의 안락함을 향상시킨다. 특히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전석 바닥 안쪽 수납 공간으로 페달을 밀어 넣음으로써 보다 넓은 레그룸을 확보하는 동시에 충돌 사고 시 페달로 인한 하체 부위의 부상 위험성을 현저히 낮춘다. 나아가 스티어링 휠을 사용하는 일반 주행 상황에서 에어백 전개될 경우 스티어링 휠은 10cm 들어가고 운전자의 자세에 맞도록 좌석이 한층 안락하고 유연하게 변경되어 안전성을 확보해준다. 또한 200만 픽셀 이상의 HD 해상도로 전방 시야 확보는 물론 다양한 신호를 도로 표면에 투사하며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는 디지털 라이트, 충돌 전 어린이의 무게와 체형을 분석해 안전벨트와 에어백의 강도를 조절하고 카시프트의 위치를 수정하는 프리 세이브 차일드,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나오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인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올라 칼레니우스 신임 다임러 AG 이사회 의장 및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 부문 회장은 안전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브랜드 DNA 속에 내재되어 있으며 메르세데스 벤츠는 ESF 연구를 통해 1970년대부터 안전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입증해왔다고 말하며 미래 모빌리티를 반영한 ESF2019는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가 연구하고 개발 중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안전 실험 차량을 통한 미래 자동차 안전 시스템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1971년부터 1975년까지 열린 ESV 컨퍼런스를 위해 30종 이상의 연구용 차량을 개발했고 이후 해당 차량들을 활용해 메르세데스 벤츠만의 선구자적 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돌 시험을 연구를 통해 1974년 6월 4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5회 ESV 컨퍼런스에서 S클래스 116 시리즈를 개조한 ESF24 차량을 선보였다. 해당 모델은
기존 ESV 요건과 양산 모델 간 최상의 타협점을 보여주며 추후 차량 안전 발전의 주요한 토대가 되는 모델로 자리 잡았다. 실례로 1978년에는 ABS 안티락 브레이킹 시스템, 1980년에는 운전자 에어백 드라이버 에어백 및 벨트 텐셔너 벨트 텐셔너, 1995년에는 벨트 장력 제한 벨트 포스 리미터 및 장치, 사이드 에어백 시대베이거 등이 양산 모델에 도입됐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속적인 ESF 연구를 통해 무사고 주행이라는 자사의 비전을 시행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양산 차량에 적용하고 있다. 2009년 6월 15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제21회 ESV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ESF 2009는 능동 및 수동 안전 분야의 심층적인 발전을 위해 당시 최신 컨셉과 아이디어가 적용됐다. 향후 ESF 2009에 적용된 다양한 혁신 기술은 이후 양산 모델에 도입됐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S클래스에 적용된 벨트백, E클래스, CLS 및 GLE에 도입된 프리 세이프 임펄스 사이드, 다양한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액티브 하이빔 어시스트 플러스 등이 있다. 한편, ESF 2019는 오는 9월 독일에서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IAA 2019에서 일반인들에게도 공개될 예정이며 ESF 2019의 다채로운 기술들은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유튜브 내 머스트 벤즈 익스페리멘털 세이프티 피클 ESF 2019 A 홀리스틱 세이프티 컨셉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